이곳은 스파이더 릴리라고도 하고요. 거미 백합이라고도 합니다. 속꽃이 통꽃으로 되어 있고요. 이 길게 뻗은 잎이 6개입니다. 6장이고요. 이렇게 수술이 또 6개, 암술이 하나입니다. 보이시죠? 앞으로도 꽃이 또 나올게 4대 정도 되네요. 이거는 구근 식물이고요. 노지 활동은 안 됩니다. 화분에 이렇게 심어가지고요. 늦가을에 가온 처리를 좀 해주면은요, 다음에 꽃 이렇게 줄기가 사그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꽃이 핍니다. 올해는 꽃이 장마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. 이후 아이가 한 종류가 아니고요. 한세 종류를 키우고 있어요. 하나는 제가 감마선을 받고 와오게 해가지고서는 꽃이 피었었는데 이 꽃보다 더 작게 피었었거든요.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거미 백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도 거미백합이에요. 아까 그 꽃은 속꽃이 그냥 동그랗게 생긴 거에 비하면 얘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입니다. 얘는 거미백합 중에 큰 꽃이에요.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네요. 여기도 또 피어 있습니다. 요 아이들은 제가 구근으로 번식시킨 아이들이에요. 번식은 10년 정도 된것 같고요. 여기에는 저번에 보여줬던 썰퍼킨하고 이렇게 거미백합 두 종류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랍니다. 여기는 썰퍼킨이 이제 꽃이 지고요. 여기에 새로운 아이가 또 피어나고 있네요. 여기는 씨앗으로 번식된 것보다요. 자구가 모구에 자구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 아이들을 더 키우게 된 거예요. 씨앗은 잘안 맺히더라고요. 요게 아마 300구는 넘는 것 같습니다. 이 썰퍼킨하고 거미백합은요, 향이 좋아요. 향이 옅고 또 향이 좋네요. 지금 가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꽃들이 피고 있어요. 제가
꽃피는 아이들마다 이렇게 옮기는 바람에 요 바깥쪽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피어나겠죠? 구근 식물이에요. 노지 활동 안 됩니다. 씨앗보다도 자구 번식을 잘합니다.